반갑습니다. 주식 도울 선생입니다. 오늘 2월 28일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해드릴 종목 하이드로뉴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우리 주주님들, 네, 하이드로뉴튬, 네, 오늘도 6,770원 5% 상승한 금액에 장 마감을 하였고, C 외에도 6,840원, 네, 70원 상승한 금액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하이드로 뉴튬이 최근에 조금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매매 동향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뉴튬, 네, 이제 투자자별 거래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어저께 좀 많이 매집을 했다. 네, 지금 외국인들 매집하면서 개인으로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네,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다시, 네, 개인으로 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네,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 그대로 다시 매집을 했습니다. 개인, 외국인. 지금 거의, 네, 매수 매도 현황이 비슷합니다. 개인으로 위장한 세력들이 다시 외국인들로 매집했다라는 부분, 오늘 기타 법인도 매집했고 내 외국인도 매집해 있다라는 부분, 네, 우리 투신 형님들도, 네, 연기금 형님, 네, 사모펀드 형님들도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주님들 많은 걱정과 지금 불안한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도울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네, 초전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핫합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된 세력들이 야금야금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야금야금 밑바닥부터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 이슈, 3월 초에 미국에서 이제 학술 발표가 있고, 요 발표가 끝난 다음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하락, 네, 나올 겁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할 거고요. 세력들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털고 나오면서 그 세력들이 다시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갈아탄다라는 부분. 네, 우리 2분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나온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하이드로 뉴튬 주주님들, 지금 현재 6만원대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6,770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하이드로 뉴튬, 네, 예전처럼 다시 주가 급등해서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4월 7일, 작년 4월 7일 날 최고가 6만 900원을 찍고 지금 현재 금액 말도 안 되는, 네, 6천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단에 매집에 계시는,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많이 답답하시고, 네, 불안불안해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이드로 뉴튬 다시 급등해서 올라갈 거고, 지금 밑에 보시면 세력 형님들도 꾸준히 매집에 있다라는 부분, 매물대를 보시게 되시면 세력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작전주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주님들, 특히 상단에 계시는, 최상단에 계시는 주주님들 좀 한숨 쉬어서 죄송하지만 조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세력들이 얼마만큼의 주가를 끌어올릴지, 지금 상단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과연 세력들이 이 고점에 계시는 주주님들 같이 데리고 갈까요?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세력들이 금액을 올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공포와 희망 줄 거예요. 지금 희망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좀만 더 기다리면 주가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네, 어느 선 부분까지, 만원 선까지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공포를 줄 겁니다.
투매 유도. 네, 매집에 나가야 되니까 우리 주주님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이 도우리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위에 네, 도울 전화번호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도울 전화번호 010-4903-4619번. 네, 우리 하이드로 리튬 네,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하이드로 리튬 대응 전략 자료 네, 무료로 드리고요. 전고체 배터리 공급 계약 관련된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워 관련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요 자료 받아가셔서 좀 대응하시고요. 어느 정도 지금처럼 손실 많이 보고 계시는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네, 이 도우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너무 상단에 계시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너무 크게 무리해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지 마시고 그냥 내비두세요. 그러고 단타 종목 이 도우리 드리는 단타 종목 예를 들어서 300만 원으로 네, 단타를 쳐요. 하루에 3%에서 10%만 수익 보면 네, 하루에 10% 수익 본다 그러면 30만 원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열흘이면 300만 원 벌어 가실 수 있어요. 이런 종목 드릴 테니까 이 단타 종목으로 수익 나는 수익금으로 해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세요. 하이드로 리튬. 이 도우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텔레방 도우리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많은 자료와 정보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2,000명이 넘어가는 많은 주주님들과 우리 주주님들 소통하시면서 그날그날 정보와 자료 좀 실시간으로 좀 안내받고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10-4903-4619번으로 숫자 7. 일단 7,000원 가자는 의미에서 7로 좀 이렇게 잡아봤고요. 7,000원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하리드로 리튬이. 네, 비용은 무료로 자료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네, 요거 자료는 방송 이따가 다시 네,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우리 간단하게 하이드로 리튬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리튬 포스 주가 급등, 네, 리튬 채굴 감산에 주목했다라고 최근에 이런 기사와 함께 우리 하이드로 리튬이 급등했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이 좀 이슈가 계속 꾸준히 나올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이 새만금에 건설할 공장은 배터리급 초순도 수산화 리튬 생산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 허가를 신청한 대상은 1단계 연산 1만 톤 규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생산 공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산 5만 톤 규모까지 확대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드로 리튬의 새만금 공장에는 관계사인 리튬 플러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하이드로 리튬이 주가가 더 급등해서 올라갈 겁니다. 뭐 공급 계약이라던가 무수산화 리튬의 공급 계약 뭐 일본이라던가 중국 그다음에 국내 배터리 3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만금에 공장을 건설하고 무수산화 리튬 이렇게 공급 계약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올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힘드시더라도 좀 빨리 이 종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도우리 좀 안내 드릴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타로 수익 내 드리는 그 수익금으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우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우리에게 좀 정보 요청, 자료 요청, 단타 종목과 뭐 수익 종목 달라고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우리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드로 리튬 말도 안 되는 90%가 넘게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욕 나옵니다. 욕 나와요.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지난해부터 내리막을 타던 리튬 가격이 최근 바닥을 찍었다라는 소식에 리튬 소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리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가 몰리고 있다. 이제 주가 끌어올려야죠. 작전. 하이드로 뉴트륨 작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지들 매집 물량 매집했으니까 주가 끌어올릴 거고, 우리 상단에 6만원대까지는 솔직히 안 올려요. 세력들이 왜 개인 투자자분들 안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쓰는지 털고 갈 거예요. 어? 뉴트륨 이온 2차전지로 불리던 육아금속을 추출하는 리사이클 전문업체인 성일 하이텍도 상승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하이드류 뉴트륨 뿐만 아니라 뉴트륨 포어스도 이제 급등해서 올라갈까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겁니다. 네, 뉴트륨 포어스 주가 급등, 전고차 배터리 샘플 제공 소식에 들썩. 네, 뉴트륨 포어스가 올라가면 그 밑에 자회사인 하이드류 뉴트륨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이렇게 주가 하락되어 있는 부분 신경 쓰이고 걱정하시고 불안불안해 하시고 있는 부분, 네, 이 돌이 수익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진짜 도와드릴 거고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이런 기사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소식, 좋은 소식들이 한두 개씩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안내해 드리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도우리 안내해주는 방송 보시는 이 부분에서 또 실시간으로 도우리 운영하는 텔레방 통해서 많은 자료와 정보 좀 이렇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뭐 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빠져져 있다. 뭐 세력들 뭐 지들 수익 보려고 개인 투자자분들 죽이려고 하는 건데 진짜 저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 도우리 우리 주주님들 네 수익 네 돈 벌고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좀 길잡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 내주시고 010-4903-4619번으로 네, 일단 숫자 7, 7,000원 일단 가자는 의미에서 7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이 도우리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공급기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주담 통해서 조금 받아온 자료가 정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좀 자료 정보 해놨고요. 네. 아, 도울 방송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 주주님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이 주주님들처럼 010-4903-4619번으로 네, 숫자 7 하이드류 뉴트륨 대응 전략 자료 매수 매도 타점 관련된 자료와 정보 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공급기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 이것도 무료로 드리니까 어느 정도 자료와 정보가 있어야지 좀 대응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도울에게 요청해 주시고요. 네,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숫자 7번과 종목명 예를 들어서 LS다라고 네, 보내주시면 도울이 분석하고 브리핑하고 네, 매도가 네, 잡아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텔레방 무료로 또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 방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받아가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매집주도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닥권에서 네, 증권사 세력들이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고 있는 네, 요 6차 매집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300%에서 최고 600%까지 수익 보실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네, 이 매물대 포착을 했습니다. 이 종목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요 정보와 자료 꼭 받아가세요. 네. 네, LG화학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 관련된 내용과 자료 정보 이렇게 다 준비해 놨어요. 요 매집주 꼭 무료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진짜 돈 벌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해 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주식 하지 마시고 이 돌과 함께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010-4903-4619번으로 네, 숫자 7 문자 꼭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조금 텔레방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자료와 정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좀 제발 이 방 들어와서 이런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전, 장후, 장 중간중간 방송 전에 이렇게 많은 자료 정보 실시간으로 좀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도움 좀 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꼭 보내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주님들 도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